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수익과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한번 주저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길게, 크게 내든지 아니면 승 횟수가 높아야 되는데, 승 횟수가 높이려면, 일단 매매 기법이 단순해야 되겠죠. 그리고 승률이 높은 매매 기법을 써야 될 거고, 최대한 이제 승이 높으면서 예를 들어서 10번 진입해서 8번 이기고 2번 깨지는 전략.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 0.3포 수익이고 0.3포 컷이라면 상관없어요. 뭐 1대1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1대1로. 대신에 만약에 승 횟수가 높더라도 10번 중에 8번 이기고 2번 깨지더라도 8번 이길 때 0.30 먹다가 두번 깨질 때는 한번 깨질 때 2포씩 깨져버리면 오히려 안 되겠죠. 그죠? 아무리 승 횟수가 높더라도 수익이 너무 짧아버리면 안 좋아요. 또두 번째. 자, 첫 번째. 지금 승 횟수. 또 수익을 길게, 크게 못 가져가면 또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진입 횟수가 2대 8이라도 상관없어요. 10번 중에. 내가 이게 승이고 이게 패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패라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패를 보실 때는 뭐, 한 0.3포씩, 8번, 2.4포 보겠죠? 수익 먹을 때는 2포씩 두번 먹어도 돼요. 그러면 4포가 나오겠죠? 총 실질 수익은 1.6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승에 대한 횟수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두 개를 조합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승 횟수도 높으면서 수익도 길게 가져가는 전략.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두려움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죠? 두려움을 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매매에 대한, 나만의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려움은 없어야, 낮아야 되고, 확신은 높아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이걸 뭐 믿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수익을 뽑아먹든지 하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자, 이게 우리 뭐 금열장이죠? 원의 장세인데. 당연히 이제 콜 추세니까. 자, 마디에서 우리가 컷을 세 틱 정도 잡고 진입을 하잖아요? 자, 그건 진입을 해서, 최대한 요까지 들고 가면 좋겠죠? 그죠? 요만큼 먹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불안하니까. 자, 이거에 대한 절반 정도만. 자, 2분의 1이죠. 마디 2분의 1. 요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죠? 아무래도 1번, 2번 진폭에 대해서는 2번도 요큰 거예요. 1번이 2번보다 진폭은 더 확률상 높겠죠. 1번 진폭이. 그럼 2번 진폭은, 물론 1번에 비해서 떨어지겠지만,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확신이 안 들면?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갈지 안 갈지.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갈지 안 갈지 몰라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면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대략 이 진폭은 금요일장 당시에 보시다시피 243.5. 그 다음에 241.9에요. 지금 2차 저항이 243.9, 1차 저항은 241.9에요. 정확히 폭은 1.6포가 나옵니다. 이게 1.6포짜리에요. 그럼 정확히 반이면 0.8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 두세 틱 묶고 팔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아싸리? 안 파나, 내가 안 파나 안 있다라도 버텨서 무조건 여기서 팔겠다. 무조건. 난 무조건 여기서 팔겠다. 컷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진입해서. 여기서 절대 안 팔겠다. 난 0.2포, 3포 안 먹겠다. 이런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마디에서 마디까지는 90%의 확률이 갑니다. 마디 절반까지는 더 높겠죠. 95% 정도는 돼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연결 선물 지수고. 자,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자, 이게 금요일. 6월 27일장에서도 맞이해서 맞이까지 땡겼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분의 1 맞입니다. 이것도 맞이 중간 정도는 움직여줬죠. 맞이의 절반. 맞이의 절반은 움직여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다시피 맞이의 절반은 움직이고, 여기서 맞이에서 맞이, 맞이에서 맞이, 맞이에서 중간까지는 그 기본적으로 갔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맞이에서 맞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편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자, 볼까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맞이의 중간 정도는 움직여주는 진폭이 나오고, 그 다음 위에 맞이에서는 이렇게 진폭 하나 정도는 움직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맞이에서 매수를 봤다. 그럼 목표가를 일단 하나는 반을 보고 하나는 이까지 보자고요. 이 진폭이 얼마예요? 240, 241이면 대략 1포 조금 넘게 나와요, 이게. 한 1.2포? 그럼 반은 0.6에 털고 하나는 1포에 팔아버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럼 이게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제 손절이 0.3인데 수익은 0.1이나 2예요. 그리고 문제는 손절이 수익보다 더 커요. 많아요. 크고 많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봐도 이거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온 거죠. 수익이 날수 없는 구조가. 그죠? 자, 한번 더. 그럼 이게 2013년도 거니까 2012년도 거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 시장은요, 생각보다 바뀌진 않아요. 자, 작년 거 한번 볼까요? 작년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작년 6월 28일 한번 볼까요? 작년 6월 28일. 2012년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디에서, 마디에 마디에 절반을 움직여준 거예요. 밑에는 마디, 또 마디 절반.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진입했으면 마디 절반 정도 목표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매수를 잡았으면. 그죠? 매수를 잡았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봤다면 수익 나다가 컷 나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더 들어와서 아싸리 나는 목표가 크게 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도를 봤다, 그냥. 그럼 나는 요 마디에서 매도도 할 건데 안 왔잖아요. 그럼 얘 체결 안 돼. 얘 깨졌죠. 자, 난 매도 봤어. 컷이야. 다시 매도 봤어. 난 무조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까지 들고 갈 거야. 자, 그러면 요폭 하나 먹어주고, 요폭 하나 먹어주고, 나오잖아요. 계산값이.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진폭이 지금 얼마냐면, 자, 마디에서 마디는 255.85에서 254.3이기 때문에 1 정도의 진폭이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럼 봐보세요. 절반만 먹어도 0.7은 나오잖아요. 다못 먹어도 1.3은 먹어요. 그죠? 왜냐면 마디에서는 0.2p 정도를 땡겨서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마디가 뭐 무조건 맞는 거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저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통계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에는 한쪽 방향과,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상으로 내보니 6월 28일이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아예 내가 매도로 봤을 때와, 아예 내가 매수로 봤을 때 횟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아무거나 킨 거죠? 아예 매수로 봤을 때 진입 횟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 자, 매수. 자, 요쯤에 매수. 됐겠죠? 매수 구간 3번 나왔어요. 자, 매수 구간 3번에 수익 2번, 손절 1번. 자, 수익 2번, 손절 1번은, 자, 1, 2, 3번 중에 1번이 컷 나가고 2번, 3번은 수익 봤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매도로 봤을 때. 자, 매도로 이거 봤는데 매도 체결 안 돼. 자, 그쵸? 얘는 제외. 자, 얘가 깨고 내려갔어요. 밑에서 봤으니까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내려갔으니까 매도. 요때 매도 봤으니까 뭐컷 나가겠죠. 자, 그럼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아니, 매매 횟수, 매수든 매도든 똑같이 나오죠. 매수든 매도든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신호가. 그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1번에서 컷 나가고 2번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땡겨 먹었겠죠. 수익 냈죠. 3번에서는 컷 나갔을 거예요.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얘도 3번 매매에서 1번 수익, 2번 컷이에요. 두번컷 나가는데 얘가 수익이 커요, 손실이 커요? 우리 손절을 다섯 찍 잡았다 치고. 0.5% 손실밖에 안 나고, 먹을 때는 0.7 이상이 나와요. 반만 먹어도. 그죠? 그럼 0.7이면 14틱입니다. 4틱은 수익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 날짜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게. 2012년도 거. 자, 지금 드리고 싶은 말 이거예요. 아예 그날 매수를 보든가, 아예 매도를 보든지, 아예 한 방향 보는 게 오히려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수가 세 번이면 매도도 세 번의 확률이 나옵니다. 매도가 다섯 번이면 매수도 다섯 번 정도의 수익이 나, 그 횟수가 나와요. 물론 그게 맨날 맞아떨어지진 아니겠지만 거의 맞아떨어져요. 같은 지점에서 매수를 선택하느냐, 매도를 선택하느냐, 기로에 있으니까. 그쵸? 내가 아무리 매매를 못하더라도 한 방향만 봐버리면 오히려 나아요. 대신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한 방향을 보더라도 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방향보다 박살 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아무리 원이 나오더라도 내가 여기서 컷 다섯 틱 잡았으면 컷 나가고 또 위에서 매도 봤다 컷 나가고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물타기가 무서운 거예요. 원에이에서는. 개인들이. 자, 매도를 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시작해서 매도, 종가, 고가. 자, 손절 없이. 실계좌 쓰신 분들 오버나잇. 또 갭상하고 또더 올라가고. 미친 거죠. 그치만, 아무리 못하더라도, 마디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내 매매 기준, 컷 나가면. 그냥 뭐 손실 마감인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0.75% 손실 나겠죠. 5틱 컷이니까. 그럼 나는 손실 마감. 내일 버금 돼요. 자, 오늘 내 매도 봤으니까 내일 또내 매도 볼란다. 또 매도. 오히려 내일은 더 수익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날 매도를 보든지 매수를 보든지 내가 매매 기법에 있어서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방향을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매매를 못 한다면. 난 진짜 자신 없다. 그러면 대충 그냥 손 하나 뜯어 놓고 요소 매도 컷. 딱 잡아 누운 거야. 컷 다섯 팀뭐 이렇게.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날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봐도 그게 더잘 맞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 6월 28일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갭 뜨고 런 했으니까 당연히 추세가 콜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응한 거예요. 올라가서도 매수, 얘가 컷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음봉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점 시점에서 오히려 매도를 봐버린 거예요. 왜? 저는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고점이었고, 그죠? 이거는 지금 요 상황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만 배팅한 거죠. 시황을 좀더 보든지, 일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이평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추세로. 그리고 시장의 파워를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근데, 그럼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차라리, 난 진짜 매매 자신 없다. 그럼 한 방향만 봐버리세요. 오늘 매수장이니까 매수. 매수장이니까 얘 컷. 그쵸? 매수장이니까. 얘 다시 올라탔는데 얘 컷. 그럼 뭐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죠? 다시 잡으려니 안, 체계 안 돼. 어, 아닌 거예요. 그럼 앞에 거 얘만 수익 본 거예요. 얘는 컷두개 나간 거고.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데가 어디서 당한 줄 아세요? 요때 당합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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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매수, 매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컷인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겠으면 아예 진입을 말든지, 아니면 아싸이 내가 오늘은 매수만 보겠다 하고, 매수만 보고 하신 게 오히려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이 당연히 기준이 있어요, 손절.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시죠? 아,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대응해, 손절 나가고 그 다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 나가기 전에. 이해하시겠죠? 손절이 나가기 전에는, 손절이 나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판단을 다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하신 게 좋은데 그 시나리오를 언제 다 짜요? 그걸 장중에. 그죠? 1분 1초가 중요한데 미리 그거를 계획하에 항상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뭐 어쨌네 저쨌네 그게 뭐 소용있어요 하죠? 그럼 어떻게 매매 기법 만들 겁니까? 과거 데이터는요 그걸 무시 못하는 게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돌고 돌아요. 절대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자, 6월 28일, 2013년도 6월 28일과 2012년도 6월 28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날짜는 다르더라도, 자, 움직임이 있었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작년 거예요, 이건 또. 작년에도 원회장이 있었고. 그쵸? 작년에도 원회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요때 아마 매수 됐겠네요. 또 요때 매수 잡았을 거고. 매수만 봤다면. 그쵸, 맞습니다, 상사님.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내가 이때 매도를 보더라도, 그럼 내가 매도 봤어. 그럼 매도 봤다가, 매도 봤다가, 매도 봤다가, 컷 당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건 틀린 건데, 내가 틀리지 않았어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컷이 아니라 물타기, 또 매도, 또 매도, 또 고점 매도, 물타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올라가. 종가 고가. 자, 이게 완전 전형적인 원회의 장세인데, 자, 내가 매도를 봤다 한들, 뭐 역추세 매매를 했다 한들, 손절만 잘 지키면, 자, 손절만 잘 지킨다면, 컷 가는 거예요. 그쵸? 컷 간 거, 뭐, 요때 갔어도 컷. 그냥 뭐 손실 마감 보면 되는 거고. 그쵸? 오히려 내가 잘 맞췄다면, 오히려, 수익, 또 아마 이쯤에서 또한번더 들어갔겠네요. 그죠? 위에, 밑에 게 올라올 거니까. 또 수익 보겠죠. 종가 고가. 어찌됐건 간에 매도를 받든 매수를 받든 간에 기준만 있으시면 돼요. 기준만. 시장은 별로 그렇게 뭐 바뀌지 않거든요. 뭐 원의 장세가 아니면 횡보, 아니면 뭐 밑으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뭐 내려갔다 올라온 장세, 그죠? 뭐 이런 장세, 지그재그 장세, 크게 이런 장세 아니면은 뭐볼거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매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매를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게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파동이 그죠? 어차피 뭐 매번 열리는 장이고 맨날 똑같은 놈들밖에 없어요, 얘들은. 그죠?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을 어떻게 내가 잡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도 원이 푸신데 그냥 내가 매수를 봤다. 매수를 봤다. 자, 매수를 볼게요. 매수를 봤다가 뭐얘또뭐 매수 봤다가 또 매수 봤다가 뭐 당연히 컸나 했죠. 매수 보면 그죠? 자, 그럼 매도를 한번 볼게요. 매도를 한번 봤다가 또 매도 다시 봤다가 매도 따라 붙고 오히려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뭘 하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간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 방향만 봐버리는 게 낫다는 거고, 기준을 지키시고 원칙만 지키시면 된다는 거고,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면 통계를 내보라는 거예요. 통계를,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통계를 내보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게 귀찮을 뿐이에요, 단지.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또 과거 거 언제 다 내요, 이거를. 그죠? 귀찮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생각보다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오히려 내가 확신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수익도 한번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도. 그죠?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보시다시피 얘도 마디에서 마디 움직였고 마디에서 마디 움직였고 밑에도 마디에서 마디 마디에서 마디 이렇게 움직였어요. 가잖아요. 그죠? 가는 통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반까지는 95%의 확률이 나왔고, 이까지는 90%의 확률이 나왔어요. 90%라는 거는 10번 중에 9번은 됐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95%의 확률은 100번 중에 95번 갔고, 5번 정도만 안 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하자마자 요렇게 움직이다 끝났겠죠. 이런 장. 이런 장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거의 없지. 오히려 이거 다 움직이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통계를 내보고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매매하시면 사실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변동폭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우리 꿈은 0.2%예요. 0.2%를 꿈을 가지고 있으면 0.1% 수익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잘하면 0.2인 거고. 우리 수익이 1%예요. 0.7은 먹겠죠. 0.6도 먹을 거고. 우리 꿈이 2%예요. 1% 먹겠죠. 1.3%도 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레인지를 크게 잡기 위해서는 한번 마디에서 마디 정도를 아니면 마디에서 절반 정도를 한번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물론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좋은 전략이 뭐냐면 2평선이에요, 2평선. 2평에서 2평까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2평에서 매도를 봤다. 그럼 밑에 2평까지 한번 보는 거. 이걸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고, 이걸 절반 나눌 수도 있고, 3분의 1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매매를 하든지 간에, 항상 답은 나옵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게 좋아요. 한 우물만. 한 우물만. 내가 뭐, 2평으로 매매한다. 그럼 2평만 파든지, 아니면 난 마지로 한다. 그럼 마지만 파든지, 난 그럼 둘다 조합한다. 그럼 둘다 조합하든지, 한 우물만 파신 게 좋아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야, 보조지표에 뭐가 좋다더라. 그럼 보조지표 한번 넣었다가, 야, 이번에는 또 뭐가 좋다더라. 또뭐 넣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쳤나. 이거 한 우물이 아니라 10개 파다가는 물을 퍼기는 커녕, 그냥 다 퍼다 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만 다 뚫어놓고. 우리는 한 우물 파더라도 제대로 하나, 큰 거를 하나 파버린 거예요. 이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한 우물만 파시고, 통계를 꼭 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수익을 길게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수익 횟수가 많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완성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이두 개가 조합이 되는 게 최고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이두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이두 개가. 저도 지금 나름 완성되었다 자본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저 말고도 또 난다 지킨다 뭐 이런 고수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수들이 이 시장에서 붙는데 그런 고수들이 그냥 매매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연구 분석하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너무 이 시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다가서서 한 우물만 판다. 확실할 때까지 나는 매매 안 하고 밤새겠다. 한번 과거 통계를 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매매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확신은 어디서 온다? 통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나와요, 통계. 이것저것 다 파지 마시고 한 우물만 파세요. 한 우물만 파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버리세요, 그때. 파지도 않고 나서 버리지 말고, 한번 파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와. 그때는 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이해하시겠죠? 통계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통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대요. 자꾸 제가 반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100% 맞는 매매 기법 없습니다. 근데 100%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6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리고는 내 심법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익과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기 위한 조건, 그리고 자신감과 확신을 위해서는 통계를 내어야 된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두 가지만 하신다면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 딱히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죠? 이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답은 없어요. 수익이 확실히 크던지, 아니면 매매 횟수 기준에서 수익 횟수가 더 높던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1번, 2번 이게 다 된다 해도 내가 자신감이 없다.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럼 통계를 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생각보다 이 세상에 고수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돈을 못 벌어봤다, 나 잃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번 사람도 많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번 사람들은 그냥 쉽게 번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고, 통계를 내봤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 기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낸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익이냐, 손실이냐, 그게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였고요. 자, 우선은 이제 요두 가지만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마시고 통계를 꼭 내보십시오. 이거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매매는 새로운 기법, 복잡한 뭐 보조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